예, 오늘 그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창의성 관련 연구, 그다음에 수업, 또 학교 활동들을 해왔는데 아까 조영민 팀장이 낸 OX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한 문제 틀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브레인스토밍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고 저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갈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의견이 갈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느냐, 똑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느냐, 이 차이는 크다. 오늘 패널 토론은 색깔이 다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토리, 우리 창의성, 도전에 관한 경험과 앞으로 프로젝토리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또 경험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패널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폴킴 교수님은 오전에도 그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탠퍼드 대학교의 College of Education의 부학장으로 계시고 또 비영리 교육재단인 Seed of Empowerment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을 또 창업지원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패널에 두 분이 이제 또 새롭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계신 그 패널 참여자가 김자영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점심때 처음 뵀는데 오늘 입은 옷 있잖아요.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죠? 이분이 직접 디자인해서 우리 김 교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오늘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또 고려대학 염지호 총장 계실 때 학교 내 창업, 스타트업 지원 공간 기획, 또 프로그램 기획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파이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하고 같이 또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특히 이제 배경이 건축 쪽이라서 이 환경이 창의성,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이 환경과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이은주 선생님이신데 현재 서울 위례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또한 교육 인플루언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스쌤이라고.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좀 사람들 귀에 쏙 들어오는 별칭이 없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한번 오늘 저녁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사로 계시고 그 초중고 영어 공부 로드맵 책을 또 만드신 바가 있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더 이거보다 창의적인 게 있어요. 우리 폴김 교수님이 아까 설립하고 운영하는 NGO Seed of Empowerment 말씀드렸죠. 이 단체가 이제 국제 프로젝트로 천일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101인 예,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도국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그림책으로 출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이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학생들하고 영어로 그림책을 지금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우리 창의성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계신 분은 아까 다 소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함만 다시 말씀드려요. 조영민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OX 퀴즈는 그냥 드린 말씀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패널 토론 진행은 이 패널에 참여하신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폴킴 교수님은 오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한 1분 이내로 짧게 말씀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폴 킴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 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토리에 처음 이제 올해 봄에 방문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제 위치가 이제 교육 대학원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프로그램, 비정규적인 프로그램, 뭐 공교육, 사교육 수십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스팀 교육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봐왔는데 프로젝토리에 와서 느낀 점은 거기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크루 멤버들이 있어서 그 크루 멤버들은 어떻게 보면 코칭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티칭하지 말고 코칭을 해라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그 크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서 좋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그 e-portfolio 신 교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하는 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화해서 기록에 남겨놓고 자기 성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성취감도 얻고 또 그 자기의 어떤 마일스톤을 가졌으면 그걸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서 거기서 더 발전된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좀 진보적인 그런 뭐랄까 어드밴스된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 척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어떻게 보면 체킹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여기 프로젝터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태깅하면 바로 그 학생에 대한 이런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크루와 또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런 코칭 세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좋은 것들이 모든 걸 다 갖췄구나.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화 되면 좋겠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다도 만들고 두바이에도 만들고 싱가포르도 만들고 런던도 만들고 해가지고 글로벌한 그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거 말고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좀 풀어보기로 하고 저는 일단 저의 임프레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토리가 창의 교육의 글로벌 교육 그 허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자영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는 한 8분 정도의 톡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혹은 제가 참여한 교육 공간들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으면서 다양한 교육 공간, 휴게 공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저의 또 주 관심사가 그러한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창의적, 융합적 그리고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무엇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졌고 또 그러한 교육을 하려면 환경이 또 바뀌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교육 공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은 삶을 담는 마이크를 내려주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스크립트 뒤에 뭐가 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멀리는 잘 보입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의 삶이라는 것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그릇 또한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 전공자이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싶은데, 19세기식 교육 방법은 아무래도 선생님 한 분이 앞에서 뭐 100여 명의 학생을 두고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했을 당시에 교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방향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인스트럭티브한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저는 여기서 저의 배경에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마치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획일화된 판상형 아파트들 항공사진에서 찍은 거 아시죠? 쫙 동일하게. 지금은 이제 그 남향 배치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이게 남서향, 남도향으로 발전을 해서 다양하게 배치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 공간도 이제는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생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것만 의존해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융합적인 마인드가 과연 될까, 저 스스로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의 아파트 주거 문화는 한국 발전에 정말 이 가속기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도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었고, 경제성과 편의성 등에 정말 완벽한 주거 기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긴 했는데 이러한 획일화된 주거 문화가, 주거 공간이 아이들의 창의력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말을 늘 하지만 평생 비슷한 박스에서 생활해온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아파트에서 자랐다고 해서 창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심적인 그리고 지적인 어떤 자율성이 있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반드시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큰 화면에 프로젝션 되는 건 오늘 처음 경험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다양한 교육 공간 유형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학창 시절 때 경험했던 말바위구평 강의실 혹은 일반적인 계단식 강의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설명드릴 공간은 교육 공간보다는 배움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고 교육을 받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배움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 저희는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들도 물론 남아있지만 자유롭게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고 여러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 아, 네. 다시 한번 빨간색 버튼. 네. 이 강의실은, 이 수업실은 약간 프로젝토리에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그린과 오렌지가 오늘 프로젝토리를 설명하는 컬러로 됐는데요. 이 공간은 팀 프로젝트의 맞춤형 공간으로 4명에서 6명이 모여 앉아만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수업은 발표 수업이어서 약간 그 형태가 벗어났는데요. 그리고 이 공간은 모든 가구가 모바일하기 때문에 헤쳐 모여 같이 모여보자, 우리 흩어지자 하면 가능하게 하는 액티브 러닝 스튜디오와
클래스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선생을 바라보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토론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환경으로 학교 공간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인스트럭터가 아니라 코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업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녹색 버튼을 또 눌렀네요. 일반적인 강의실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수업 유형으로 바뀌게끔 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토론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실에 더 적절히 준비되는 과정이 곧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의 최근 완공되어서 학생들에게 개방한 SK 미래관입니다. 이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스케일의 볼륨의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박스 위에 박스, 박스 위에 박스 이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가면 어머 내가 이렇게 작았나 하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식 아고라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서 토론을 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고 퍼포먼스, 음악 모임도 할 수 있고 하는 다양한 플렉스블한 공간입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가서 답사하는 사진이고요. 우측에 보여지는 사진에서 보시면 어떤 학생 한 명은 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려면 아늑한 공간을 찾아서 예약하여서 이 캐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드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맞춰서 찾아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학습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굳이 학교를 가야지 내가 공부를 하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오히려 교수님 목소리는 귀로 듣고 슬라이드는 내 모니터에서 보니까 너무 공부 잘 돼? 학교 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또한 한편 카페로 나와서 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공간으로 도서관이지만 카페 같은 그리고 휴게실이지만 라운지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공간에 가서 머무르고 거기서 자기의 작업을 하는 거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간 개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같은 로비를 가구를 교체함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파이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 혁신적, 융합적인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창업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파이빌은 창업 인큐베이터로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것을 발표를 통해 심사를 받아서 공간을 지원받는 그런 어떤 대학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딴짓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 전공과는 상관이 없어도 되고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당시 염지호 총장님께서 학생들이 딴짓을 하는 것을 더욱더 encourage 하셨고 학교와는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적으로도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던 컨테이너를 재활용해서 다양한 쌓기 방법으로 획일화된 컨테이너 유닛이지만 다양한 변형 가능성과 그리고 다양한 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파이빌은 여기가 고대야? 고려대에 이런 건물이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굳이 학교와 다른 그리고 교실과 다른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도 생기기 쉽겠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을 접했을 때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 대상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또 창업으로 이어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또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곳과 연동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컨테이너이지만 다양한 공간으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빌과 연동되는 공간이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와 엑스 게러지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구상한 어떠한 물체, 물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킹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고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교에서 비슷한 유형들의 공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수자가 지도하는 수업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고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통해 배워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생각을 키운다는 것이 저는 창의성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에 또 앞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앞으로의 시대에 더 준비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 교육 공간을 또 진화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유형의 공간은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자영 교수님 말씀에 되게 저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이미 제임스 깁슨이라는 사람이 affordance, 행동 유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마음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죠.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의성이 서로를 존중, 격려하는 환경이냐, 서로를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창의적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우리가 학교 환경 얘기할 때 네모 반듯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우리 오늘 그 발표했던 그 연수학생 같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교사보다 한 세대 이전으로 언급되는 게 학교 건물입니다. 이 환경이 그만큼 우리 현 창의 문제결 기반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환경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건축물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과거와 현재의 의미일 것 같고요.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두 번째 또 좋은 말씀도 우리가 들을 텐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창의성 교육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 이윤주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초등학교에서 16년째 현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윤주라고 합니다. 아까 좌장님께서 영어 교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초등 교사는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가 담임을 하기도 했다가 어떤 해는 과학을 또 전담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 경력 16년 동안 절반 정도는 담임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영어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을 때 교육과 페어런팅도 노벨상을 줘야 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와 아이들 그리고 정책과 아이들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는 연구와 아이들을 그냥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누군가는 아이들 곁에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 곁을 연결해줘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창의성 포럼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왔어요. 오늘 저희 아이들은 평소대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저는 담임인데 여기 왔기 때문에 대체 강사님을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학교에서도 자랑스러워 해주셨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겪은 걸 한번 말씀드리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맥락자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컬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교실 문화를 제가 엔지니어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무거운 주제를 그냥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림책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그림책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프로젝토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연수학생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은 원래 창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창의적이냐 하면 어른들과 달리 제약이라는 제한이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약을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책은요, When Pencil Met Eraser이라는 책인데요. 연필이 아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멋진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근데 지우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림을 보더니 인사를 하는데 이 지우개의 성격이 걸걸합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What are you doing?이 아니라 What you doing? 이렇게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 연필아 내가 너 그림 더 멋있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슥슥슥 지우더니 자 봐 너 이제 하늘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림책을 펼쳤을 때 거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맞는 수준의 충격을 받는데요. 아 우리 아이들은 사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다 해내는 아이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목적을 모른 채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건물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줄넘기를 한다. 그러면 엄마가 줄넘기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리코더를 한다 그러면 리코더 학원을 등록을 하시고요. 역사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역사 학원을 이제 아이비 교육 과정 나오니까 독서 논술 토론 학원을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빽빽한 스케줄 안에 각종 학원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스케줄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코딩이라는 게 딱 떠오르면 학교에 당장 코딩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이게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야겠다. 온갖 교육의 이름을 달고 학교 커리큘럼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 여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계속 뭔가 빼곡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 지우개를 들고 아이들 스케줄과 마음의 여유를 좀 지워주고 싶거든요. 이게 가장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책을 보여드리면 같은 시리즈인데 연필과 지우개가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연필이 막 빽빽하게 들판을 그리는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책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들판을 그리는데 지우개가 또 이렇게 들판을 지우면서 말을 해요. 자 봐봐 너 이제 산책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연필과 지우개는 찰떡궁합이 돼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마커라는 사인펜을 만나게 됩니다. 사인펜은 보통 세트로 들어있죠. 박스 안에 세트로 들어있는데 나머지 색깔들, 빨주노초 이렇게 색깔들은 굉장히 선한에 색칠을 잘 예쁘게 잘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인공인 이 보라색 마커 제목 보시면은 저기 When Pencil Met the Markers 한데 그 글씨체가 선안에 있지 않고 삐뚤빼뚤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보라색 마커는 선안에 색칠을 잘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색칠만 하면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은근히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가 너무 속상해서 혼자 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연필과 지우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눅 들어있는 보라색
사인펜한테 연필 가지고 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 하면서 같이 그림 작업을 신나게 합니다. 그걸 본 다른 사인펜들이 어 저거 뭐 하는 거지? 재미있겠다 하고 다 뛰쳐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림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보라색 마커펜이 여기 화면에 보라색 마커펜이 슥 하고 뭔가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빨간색 펜이 스탑 사인을 들면서 야, 너 또 선밖에 칠했잖아 라는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주황색 사인펜 숙덕 또 실수했나 봐 이러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 현실이 이 그림책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치원 때 선 안에 예쁘게 색칠해야지 하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줄 세우기, 아이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 줄 세우기 문화, 그리고 정답을 정해놓고 답을 요구하는 그런 수업 활동들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연필 가지고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실수 아닌데? 하면서 화산 불출을 하는 그 연필로 화산 불출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는 이게 학교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시도와 노력을 해보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저는 프로젝토리의 환경을 보고 아 이거구나. 사실 좀 이상적인 공간이긴 해요. 저희는 한 교실 안에 20, 30명 어떤 곳은 4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한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젝토리 환경이 굉장히 부러운데 어쨌든 그걸 구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사점을 던져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와 사회가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해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이따가 한 가지 더 그림책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 주로 6학년을 많이 가르쳤는데 6학년쯤 되면 이제 중등 대비라고 해서 각종 학원에 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을 배우니까 주눅이 들어있는데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항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재능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폴긴 교수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교육의 미래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라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이제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라이팅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글로.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그림을 입혀서 그걸 그림책으로 출간하고 그 아이에게 아이가 작가가 되는 경험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도 배포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른들이 하는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작업에 참여한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 또 속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지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훨씬 더 똑똑한데 왜 우린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한테 당장 교수님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이메일 주소를 찾은 다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께 교수님 저희 학생들이 여기 좀 참여를 하게 해달라 이제 목적 없이 건물을 쌓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주고 싶다 그래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주셨으면 흐지부지 넘어갔을 텐데 그 다음날 바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학생이 쓴 스토리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제가 학생들과 맞는 책이 저 제일 위에 있는 우리들의 영웅 John the Hero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6학년 학생들과 이 책을 번역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들고 음원을 입혀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이 경험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의미 있는 일에 쓰였다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더욱더 공부해서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더라고요. 그전에는 선생님 도대체 영어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이거 배워도 써먹을 데도 없잖아요 하던 친구들이 졸업할 때 되니까 선생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더구나 교수님께서 또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학생들께 강의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받아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졸업했고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저와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 그 다음 해에 만든 책이 A Girl Goes to Stanford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학교 가면은 봉사 점수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저 선생님이랑 이거 해서 봉사 점수도 받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봉사 점수 받을 수 있게 다른 단체랑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프로젝트에도 의미 있게 참여를 하고 봉사 점수까지 받았고요. 저는 이 경험을 이제 좀 확산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또 아까 교육 인플루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8만 명의 이제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했어요.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은 같이 하세요라고 해서 전국 초중고에서 20명의 교사를 모아서 총 870명의 학생들이 3년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이 초중고에 걸쳐서 작품이 지금 20편 이상 나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제가 이 처음 그림책을 만들고 바로 그 겨울에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다 이거 온라인으로 작업하고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이제 그림책들을 모아서 잡지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전시회도 가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성과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그 해 첫해 그림책을 만들었을 때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마지막에 합니다. 교원 평가를 학생들이 직접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였냐라는 질문에 이 스토리북을 만든 거를 엄청나게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근데 신기하게 나는 공부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서 지식도 쌓았고 협력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간 게 제 가슴에 계속 남아있는데 꿈이 생겼다. 정말 좋은 아이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진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정말 자랑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폴킴 교수님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창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같이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창의적 인재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업적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한 게 있어요. 이 업적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더 노력할 것이냐. 즉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나의 결과물은 어떻게 이 공동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내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 그 프로젝토리 사례 봤을 때에도 그 도요학생 새 좋아하는데 새의 생태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 자기 스스로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쓰레기 줍고 환경 운동에 참여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생각도 해봤고 아까 죽고 학생의 마지막이 그 세발 자전거.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만든 다음에 다른 친구들 태워주고 싶어요. 전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내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데 그 성공을 보장해주는 결과물 또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그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롭게 패널 토의에 참여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패널 토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토리 이전에 오늘 참여하신 패널들의 창의성 경험, 창의 교육 경험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토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토리가 더 이 창의 교육의 허브로서 글로벌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일들을 더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러한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많은 참여자분들, 오디언스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우리 패널들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젝토리 이전에 창의 교육과 관련된 경험들을 좀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세 분의 또 배경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에 맞게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 킴 교수님은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창의성 교육을 해오셨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앙투식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 미국 내 창의성 교육, 앙투식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뭔가 새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고 뭐 프로젝트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그 팬데믹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솔직히 또 많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 적절한 그런 솔루션들, 교육 환경, 교육 솔루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제안한 것이 우리 학생들,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직접 그 솔루션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고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펀딩을 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작하고 그 해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더니 스탠포드 학생들이 이제 많은 그 아이디어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을 좀 달아가지고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영입을 하고 해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30개가 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스탠포드 대학교가 원래 창업과 그 벤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충분하게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더니 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 솔루션들 특히 학생들의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각지대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도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솔루션들 그다음에 그런 환경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팬데믹 그래서 3년 차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그 스타엑스라는 게 원래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주관해서 생겨난 건데 현재는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운영을 하는 펀딩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드 머니를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자기들이 만든 그런 솔루션들을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다시 피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칭을 해서 잘한 팀에게는 저희 스타엑스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그 스타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거의 빌리언 달러가 넘는 펀드레이징을 해왔고 많은 그런 창업을 가능케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창업,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혁신적인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솔루션으로 개발이 되고 또 그 솔루션을 또 계속해서 널리 확장시키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처 그 문화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이 뭐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많지만 특히 미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대학 학생들하고 지금 그 스타트업, 벤처,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스타엑스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수주한 펀드가 1빌리언? 빌리언. 예, 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은 14조입니다. 지금 환율 계산하면. 이 학생들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좀 그런 기반들이 좀 만들어질 때 학생들이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꿈을 찾아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김장현 교수님, 아까 환경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학 사례, 고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에서 나오셨나요? 국내 학교를 다니셨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학교는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가보신 적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 우리 창의성과 관련해서 학교 환경 어떤지, 또 외국에서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건축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발표회나 뭐 심사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지어지는 새로 지어지는 초등학교의 계획안은 제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옛날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어지는 학교의 교육 환경,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교육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교실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같이 모여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들도, 실들도 많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새로 개발되는, 그 계획되는 지역은 그러한 학교들이 들어서는데, 계속 있었던 동네에 있는 학교는 사실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다 40년 이상 된 건물로 지금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문제점은 1학년 1반이나 3학년 10반이나 교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력, 혹은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새롭게 자극하는 경험이 이 초등학교 6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에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두 개고,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가면 교실이 있고, 앞문으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자리와 칠판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다 한쪽을 향해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모둠으로 했다가 뭐 또 다른 구성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너무 획일화된 이 구성은 약간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교정시설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커리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고, 그리고 안에는 교실이 있고, 그리고 쭉 위에 수십 미터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실들의 혁신이 지금 새로이 지어지는 그런 학교의 공간만큼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혁신 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생각이나 마음,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에 길들여지는 그런 결과, 초래될 수 있다. 이 길들여진다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책임진다면. 우리 그 어린 왕자에 그게 나오잖아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우리 교육이 그렇게 길들여 놓고 책임집니까? 네가 알아서 해. 경쟁사회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이윤주 선생님한테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천일 스토리 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 책 만드는 작업처럼 네. 우리 수업도 네. 좀 재미있게 네. 학생들 참여하고 공부가 기다려져요. 우리 선생님 최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좀 그 원리를 좀 적용해서. 네. PPT 화면 좀 띄워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업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저희 교사들은, 대한민국 교사들은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입니다. 저희는 교사들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도 아직도 사회는 교사들은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2022 교육과정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과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쳐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식에 대한 말보다는 역량 중심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사의 전문성이고 교육과정을 해석해야 되는 전문성입니다. 아무나 교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구성하면서 몇 과목의 교육 시술을 가지고 왔냐면 사회과, 영어과, 국어과, 미술과 그리고 실과까지 다양한 교과의 시술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6학년 사회 시간에 세계지리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가 가나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세계지를 배웠으니까 아 가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인지 아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몇몇은 알고 몇몇은 그 대륙조차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맥락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아까 그 세베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암기하는 지식은 아무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가나에서 온 스토리를 프로젝트는 이미 설명을 했죠. 번역을 해볼 건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면 아프리카 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라고 하면은 그럼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가나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것은 가나 초콜릿과 이제 그 방송인 가나에서 온 방송인 이름을 말하면서 그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에 대해서 가나는 어떤 위치에 있길래 가나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붙을 만큼 카카오가 많이 생산이 되는가? 가나는 왜 이 스토리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도대체 왜 아프리카 나라가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가나의 집회에는 왜 독립운동가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립운동가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네이버에서 치면은 가나의 국가도 들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지식을 쌓은 다음에 아 그러면 이 스토리를 쓴 아이도 이 저 6학년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했는데 같은 나이의 스토리를 또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가나는 자기 나라에서 쓰는 언어로 스토리를 썼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6학년 영어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2022 교육과정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교과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4년 전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그럼 번역기를 돌려보자. 먼저 텍스트를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의미를 추론을 해본 다음에 번역기를 돌렸더니 내가 추론한 것과 맞는지 이 번역이 맞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이제 실과와 영어 시간에 합쳐 수업 시술을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글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어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 이해 그리고 국어과에는 책 만들기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 만들기 활동 시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수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나 학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흑인을 처음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 아프리카와 관련된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싹 다 모아와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문 환경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림 작업을 시작해야지 아니면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해석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목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사들이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까 전에 제가 창의성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너 왜 라인 밖에 색칠했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선생님들 또한 부담인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교과서 차시에 다른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활동을 했으면 그 교과서 차시 일부러 이 페이지는 이런 활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써놓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입니다. 우리 2015 교육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때도 교육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1학기 때 교육, 어쨌든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과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이 방학식 날과 바로 그 전날, 이틀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겨우겨우 그 전날 하루 그림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 개정하실 때 또 줄이시겠다고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분량이 이제 일주일 분량을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줄이셔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내용 많이 줄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 학습 문제가 실제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 아프리카 가나 학생의 그림책을 만든 것에 학생들이 공감을 한 이유는 내가 실제 사회, 실제 문제에 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과서의 문제를 이제 실제 문제로 바꿔주는 것이 저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이 지금 나오는 문제가 수학 교과서에, 지금 4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가장 현실과 가까운 문제가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저는 좀 더 실제 문제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 학교가 지금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굉장히 신설학교거든요. 계속 전학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 전학을 왔을 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새로 전학 왔을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아까 지금 그 김 사장님이 가게를 너무 바쁘게 운영하는데 좀 날수를 줄이고 싶다, 메뉴 수를 줄이고 싶다, 이게 어떤 단원인가 하면 통계와 그래프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의 현실 문제로 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좀 실태를 전학 오는 친구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껏 만든 자료가 이겁니다. 우리 교실에는 몇 단지 친구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학교 오는데 걸리는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안내 자료, 또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뭔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프로 만드는 수업을 했고요. 이렇게 문제를 실제성과 연관지어서 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4학년 교과서, 사회교과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지방선거 때 뽑는 대표들이 공공기관의 수장들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뽑는 건데, 학생들이 연결을 못 짓습니다. 투표를 하긴 하는데 서울시장밖에 몰라요, 누굴 뽑는지. 그래서 공공기관이 교과서에선 다 나와요. 시청, 그다음에 시의회, 구청, 구의회 다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선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공보물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과연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자 지금 출마를 하신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서 사회책과 현실을 좀 연결을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눈빛이 교과서 수업을 할 때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전혀 차원이 다르게 눈빛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교실 수업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라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알파 세대들의 교육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이런 의미 있는 살아있는 경험들을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에서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을,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트릭스 패러다임이다. 199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컴퓨터가 인간의 머리에 심어놓은 가상의 세계, 인간이 살고 있는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죠.
똑같습니다. 학교가 하는 게 교과서라고 하는 지식을 이게 컴퓨터가 직접 여기다 칩 꽂아서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참고서를 통해서 계속 동일한 내용을 같은 세상에 살아가도록 아직까지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그런 지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역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어떻게 삶의 경험, 삶의 어떤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학생들이 관련성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의 어떤 의미도 찾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도 연계시키고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할 거다. 실제 이제 교육과정 적정성과 관련해서 싱가포르는 옛날에 2000년에 교육개혁할 때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가 좀 난리 납니다. 이건 교사 충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교육과정의 분량을 3분의 1을 잘라버렸어요. 아까 얼마 줄이지 못했다고 뭐 일주일 거 잘랐다고 그러는데 3분의 1을 잘라버렸습니다. 이처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지식이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의 고유 역량, 역량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주제 2, 3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주제 2, 3은 제가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참여자분들의 질문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리의 현재하고 미래와 관련해서 먼저 폴킴 교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리 문화, 이게 창의성 발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어떤 요인들이 그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래 교육 모델로서의 가치, 의미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이 이제 또 공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확장을 통해서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 분명히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많은 곳에 진짜 그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사립학교 라고 본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립학교들은 사실 입학하기조차 정말 힘든 그런 사립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서 또 예를 들자면 그 뭐 일론 머스크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뭐 아스트라노바 스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보통 성인들이 기업에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2, 3학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간 디자인을 하고 또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근데 예산이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얼마짜리 예산을 할 것 같습니까? 10만원짜리 갖고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1000원짜리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그 프로젝트를 보면 뭐 다리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200 million가 필요하다. $200 million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게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했을 때 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초등학교 2, 3학년들이 하는 프로젝트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그런 어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아이들한테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 해야 되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역할, 그게 이제 바로 미래의 코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더 많이 가져주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역량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저는 프로젝토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젝토리가 많이 확장함으로써 그 공감대가 더욱더 형성되고 공교육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공교육에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프로젝토리의 그 역할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토리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큰 자산이 될 것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 교육의 분명한 모델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론 머스크 아들 하나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친구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은 스케일이 뭐 저 프로젝트 예산 만드는 제가 계산했더니 한 5천억 되네요. 이 5천억 저는 뭐 그 돈을 무한도 봐가지고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스케일이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그 학생들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의 꿈이 뭡니까?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뭐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안정된 직업. 그러니까 누가 투자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젊은 세대들 중에 70% 이상이 공무원 되고자 하는 사회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미래 혁신,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도 좀 학생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 또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도전 또 도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프로젝토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우리 김자연 교수님은 뭐 공간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통합해서 드리면 해외에서 많이 사셨고 또 공간 관련해서 많은 사례를 보셨을 텐데 그 공간 중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토리의 어떤 그 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그것을 반영하면 좋겠다 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와서 프로젝토리를 이제 답사를 했는데요. 여기 왔을 때 저는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와 이런 데가 있다니 내가 여기 오면 무엇을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여기 와서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할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 프로젝토리의 공간은 우선은 획일화된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 해방감 자체가 너무나 그 학생들에게 멤버들에게 진짜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이다. 난 여기 오면 난 자유로울 수 있어라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들의 그 테스트모니에서도 그게 너무나 절절히 예,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창의력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루가 도와주기로 하고 코칭을 하기로 하고 어떤 지식 전달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유하는 이런 수평적 구도가 이 공간과 굉장히 어울리는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컬처, 문화가 되는 거죠. 교수님의 질문이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어떤 또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거랑 살짝 지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머릿속에서 조금 정리를 더 네네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인터넷상으로 구글이나 애플 헤드쿼터 같은 그런 공간들을 보면 오 이런 데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부터 딱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공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후지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거는 원형 그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더 궁금하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후지 유치원이라고 원형으로 돼서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하루 거기서 일과를 보내면 2km를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내서 교실을 뛰쳐나가면 다시 원형의 이 공간을 뚫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 공간의 특성은 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자기 분반의 수업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밖에는 바로 놀이터고 지붕으로 가도 운동장이고 막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스럽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고 상상할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런 공간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35층짜리 아파트의 한 라인이 1층부터 35층까지 동일합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건축적인 건데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같은 곳에서 씻고 같은 곳에서 요리를 하고 같은 위치에서 자고 같은 위치에서 TV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각 층의 이 가족의 동선을 만약 그려본다면 모두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젝토리의 이 다양한 방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은 나만의 동선을 만든다는 나만의 동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의미고 학생들의 창의력 혹은 자신감에 너무나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공간들이 이렇게 위성으로 새틀라이트로 막 여기저기 생기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에서 생기기도 하고 확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예, 공간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또 그 열린 공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젝토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각 곳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아니, 형님이 되는데? 좋아합니다. 기다립니다. 학교 가는 거. 학교 가자마자 1년 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시죠? 유치원 노란 버스만 보면 애들이 울어요. 그리워서. 옛날처럼 다양한 환경,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딱 규율에 의해서 생활하는 환경에 직면하고서는 나 돌아가고 싶어 라는 영화 대사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학교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이은주 선생님한테는 다른 것보다도 이 프로젝토리 환경이 갖는 가치 또 프로젝토리가 갖는 가치가 이제 학교와 연합되면 좋잖아요. 그 연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환경인데 가장 큰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씩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경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랑 조인을 하시든지 학생들 밖으로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기 한번 방문해서 하루라도 일회성이지만 경험을 해보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을 결합형 학교라든지 문화체육예술협력강사라든지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마을결합형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인근에 있는 이제 지역사회 시설이나 인적자원을 이제 학교와 협력해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토리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곳을 조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파급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화체육예술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를 학교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루들도 있고 만약에 전문 강사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청중석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전문 영역이 요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프로젝토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걸 정말 완성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좀 더 섭외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진짜 작품이 나오게 정말 학생이 작가가 되는 경험을 하고 학생이 출품을 하고
학생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면 이게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진짜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거기서 결정적으로 바뀌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 교육이 바뀌어도 이제 사회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그 기회가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 좀 끝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조영민 팀장을 모셔놓고 질문을 하나도 안 드렸네요. 제가 이게 지금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그냥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제 어떻게 좀 연계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방향과도 맞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전달이 되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 주신 것처럼 체험학습이라도 학교를 통해서 방문을 하는 것 또한 저희도 상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이 공간이 오픈을 한 게 2020년 10월이었고 2020년 12월부터 문을 닫아 닦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순간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중단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얘기 주신 만큼, 그리고 요즘은 분명히 조금 더 일상이 회복되면서 어느새 이 대학로가 청소년들로 가득 차는 평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저는 출근하면서 와,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아, 다 끌고 프로젝토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진짜 했는데요. 그만큼 친구들이 더 이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체험을 통해서 꼭 모두가 다 멤버십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만큼 활동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멤버십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분명히 저희도 그리고 저희 팀도 계속 느끼는 것은 이 공간 하나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금 더 프로젝토리가 퍼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실제로 지속 가능하고 조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민을 끝나고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다시 팀원들을 쥐어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딱 그 시기에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더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메타버스나 막 글로벌이나 오히려 저희도 상상은 했지만 감히 뭐 현실과 다 맞닿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때 참가 기회 확산도 있지만 우리 조금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확산 또한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멤버들도 말하고 사실 크루들도 말을 하는데요. 또 저희 재단 그리고 저희 팀, 아마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멤버들의 프로젝트가 꼭 프로젝토리 안에서 다 완성되고 끝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프로젝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파이빌과 엑스게러지를 너무 잘 겪어봐서 그런 공간에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 오는 것 을 기획하는 그 프로젝트 또한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다 완성을 해보자, 그 필요하면은 이 전문가를 내가 데려올게 라는 것들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누구한테 하시려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짧게만 해주십시오. 그냥 생각난 건데 프로젝토리 버스 뭐 이런 거는 어떨지. 그 버스를 좀 디자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게 학교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뭐 국내에서도 하고 그런 버스가 아프리카, 인도, 남미로 막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냥 막 났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게 황당한 생각인지. 찾아가는 프로젝토리네요. 그렇죠. 예, 예.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존재하기도 했어요. 모바일 프로젝토리라는 아이디어로 존재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프로젝토리의 또 중요한 지점은 일회성 그리고 몇 회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한데 그렇게 이동하는 어떤 버스는 여전히 좀 짧지 않을까라는 고민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 실내 공간에서 활동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탁 트인 공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프로젝트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지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버스는 그냥 서 있는데 돌과 나무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공간보다 더 멋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네. 실제로 그
어떠한 형태로 자동차 내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랑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내부 공간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 근데 이게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한테 너희가 그럼 어떤 퍼포스를 위해 만들래? 그럼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오히려 제한적이거든요. 거꾸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약에 PBV라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첫 컨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용감하게 자동차 회사에 들이밀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2년 전이었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즐거이 받았겠지만 지금 포지션에 있지 않지만 그런 종류의 이제 PBV들이 많이 그 앞으로 개발되는 방향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소양, 디지털 매체 제작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스쿨버스,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각 지역별로 한 5대에서 7대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제작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각 학교에 신청하면 그 버스가 찾아가서 전부 다 제작해보는 자기 유수도 만들어보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실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우리 폴킴 교수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그 우리 팀장님 그 쥐어짜지 마세요. 그 아이디어 쥐어짜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 효과적이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창의적으로 그거를 역할놀이 그러니까 롤플레이 같은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팀원 A는 우리 학부모님 돼봐. 팀원 B는 교장이 돼봐. 팀원 C는 학생이 돼봐. 뭘 요구하는지 그 입장에서. 그래서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면 그거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해서. 자, 지금부터 제 좌장의 되게 중요한 역할은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건데 오늘 조금 재미있는 또 유익한 얘기를 공유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의 삶의 정체성에서 자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나를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소중하게 고민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프로젝토리가 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종의 좋은 향기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오늘 장시간에 걸친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